오늘부터는 이 출애굽에서 또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구출, 언약,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게 바로 성막에서. 왜 이 세 가지를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어디서 맺냐면 시내산에서 맺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근데 율법으로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의 율법의 규례와 윤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는 게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막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막과 연관이 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바로 그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막을 짓는 것은 바로 그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냐면 바로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짓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많은 메시지를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무엇을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냐면 하나님과 연합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성립이 어디가 중심이 되어지냐? 바로 이 성막이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들의 모든 삶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이 광야에서 지은 성막이 그대로 옮겨가서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짓도록 하였는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물론 그 숫자를 더 많이 하고 더 광대하고 지었지만 결국은 그 모든 핵심되는 부분은 동일하였다. 성막을 살펴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것도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막을 가리키면서 항상 경험했던 게 뭐냐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요. 어린아이들한테 성막을 가르쳐도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4-5살짜리들이 이 성막을 그 아이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예수님으로 가르쳤는데 그냥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방언 터지고 그 꼬마들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왜 그런 역사가 더 안 일어나느냐? 너무 빤질빤질해서. 우리 청년 중에서는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귀 뚫고 협 뚫고 코 뚫고 뭐 이거 뚫었던 거 은혜 받고 다 뽑아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이 성막이 굉장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연합은 시내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음으로써 성립이 되어졌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그들이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연합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출애굽기 25장 우리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 과 증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 놓으며 예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빅 반 광이 1규빅 반 고가 1규빅 반이 되게 하고 이
출애굽기 25장이 이제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짓게 되어지는 식양을 다 주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진리의 복음을 조명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첫째, 우리가 성막을 짓게 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성막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하늘 성소의 식양대로 지어졌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주님이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보여준 대로 다 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짓게 한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모세가 지은 이 장막,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모형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런데 또 그림자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림자란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림자는 우리 사람이 이렇게 빛을 비치면 그림자가 나면 그 그림자를 보고 이 사람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키가 어느 정도고 대강 감을 잡죠. 하지만 실제 실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성막을 짓게 한 그 율법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성막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얘기는 참 성막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하늘에 있는 그것의 모형으로 짓게 했다라는 얘기는 하늘 성소의 모형을 따라서 짓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하늘 성소가 무엇이고 그것이 이 땅에 지어지게 했는데 그것이 그림자다. 그러면 이 성막을 잘 우리가 이해될 때 하늘에 있는 참 모형, 그 하늘 성소는 어떤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을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짓습니다. 모든 것을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본을 따라 지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막은 첫 언약을 따라 지어진 것, 첫 언약 율법, 그렇죠? 시내산에서 그들이 받은 첫 언약을 따라서 지어진 것으로서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의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림자다, 그건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막에서 지내는 모든 예법 다 비유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할 때 바로 이 비유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의 실체를 알아내는 게 성막을 온전히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렇게 말하죠. 언제까지? 여기가 현재가 어디예요? 히브리서 9장에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바울이냐 아니냐 뭐 분분하지만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비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유로 그림자로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막을 지키는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말씀해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누구만이 온전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장막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 세 번째, 이 성막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성막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주는 참 성전을 말하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성전, 이것이 참 성전이에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것은 율법이고 그 율법이 준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은 온전한 것이 아니지만 이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성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9장 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게 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이 성막이 그들에게 어떤 성막이었냐면 항상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사함을 얻는 것을 그들이 거룩함을 입고 그들이 죄사함을 얻는 것을 바로 이 성막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에서 항상 죄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는 것을 했는데 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드렸던 모든 제사법, 모든 성막에서 했던 규례와 예법은 다 그림자로서 온전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거기까지만.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 바로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이루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 대제사장이 할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루시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은 손으로 지은 것인데 모세에 의해서 지은 것인데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땅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창조해서 지어진 이 피조물이 아닌 것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피조물이 아닌 것은 바로 조물주인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인데 그 온전한 장막, 하늘에 있는 장막은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비유로 그림자로 보여준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그 성소에 들어가게 하고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성전이 되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진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지, 그 모든 것을 비유로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바로 이 땅에 지은 성막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은 예물로 성막이 지어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을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것으로만 지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출애기 25장 2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져온 것만? 기쁜 마음으로 가져온 것만 받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물을 3절로부터 7절까지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아무거나 그냥 받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무엇을 받아야 될지를 다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시한 예물들이 첫 번째로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받아 나온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이 원래 광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웃 사람들한테 가서 은금 패물을 달라 그랬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다 줬어요. 달래는 대로 줬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이 은금 패물을 애굽 백성에게서부터 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 백성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애굽 백성은 계시록 11장 8절 말씀에 애굽을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애굽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는 이야기는 세상이란 이야기예요. 세상.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못 박히셨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즐겨이 내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즐겨이 내는 예물을 받아서 성막이 지어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한 것 한 번도 없었다라는 얘기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을 그들이 갖고 있게 하시니 또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드리도록 하시는데 즐거이 드리는 것만 받으셨다. 자, 우리가 이걸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예물을 정해주셨다. 두 번째, 즐겨내는 것을 받으셨다. 이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것을 즐겨 드리게 했다. 그러니까 성막이 지어지도록 하는 거에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본다면 첫 번째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받았다. 자,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애굽 가운데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금 은을 달라고 했을 때 얻어진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첫 번째는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내가 얻어진 은사들, 공부를 했든 아니면 실력을 쌓았든 어떤 기술을 연마해서 얻었든 간에 얻어진 은사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아서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안에서 얻어진 것들, 또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주님이 주셨지만 내가 번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벌도록 모든 상황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얻어진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냐 하면 바로 이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고 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은사를 주셨던 아니면 축복을 주셨던 이 모든 내가 세상 가운데 얻어진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 성소를 짓도록 성전을 짓도록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그런데 분명히 그 예물을 지정하여 주셨는데 그 지정한 예물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꺼이 즐거움으로 드리도록 했다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 봉독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착한 일, 선한 일,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그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한 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자 그걸 선전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어지면 뭐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애굽에서 얻어진 재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내게 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를 받고 내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그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뭐하라는 얘기예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예수님께 이끌어내려서 그들에게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게 하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주님이 받으시는 지정한 예물은 무엇일까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영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봉헌하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뭘 갖고 나와요? 예수님의 피를 갖고 나오죠. 아멘. 내가 값없이 받은 것도 예수님의 피요. 또 내가 전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요. 내가 전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도 그 피 때문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여서 성전을 짓는 것은 단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아, 이 성막은 율법으로 준 모든 그림자의 비유라는 것은 바로 이제 오셔서 참 성전으로 세워지는 참 성전인 그 하늘의 식양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분으로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전이 지어지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비유요, 복음은 참이다, 참 진리다. 진리로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지정된 모든 예물은 바로 누구를 얘기한다는 거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봉독하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인 내가 되어져서 성전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서 지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심령이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의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 앞에 왜 책망을 받았느냐? 그들이 10의 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금식 기도도 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 이런 일을 했어도 너희 안에 뭐가 없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들이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성막에서 제사를 잘 지리고 예물을 잘 들었어도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것은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예물이 아니었고, 두 번째는 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세 번째, 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 그것을 바로 우리 이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이다.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얘기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27절에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은데 그 지체가 하는 일은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자로, 오중사역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다섯 개를 거기 얘기했기 때문에 오중사역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뜻하신 대로 은사를 주시고 원하시는 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결국은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막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계속하면 알게 되겠지만 하나하나가 다 다르지만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차별이 없다. 아멘. 어떠한 일을 하든 자기에게 준 그 믿음의 분량 이상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게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부럽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준 은사, 오늘 나에게 준 역할, 그 역할이 그 시점에선 가장 귀한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린 성도가 오면 대접받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게 그분한테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주신 직분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는 거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은혜가 조금 더 임했어. 그 다음에는 내가 변소 청소라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마당이라도 쓸어야겠다. 아니면 부엌에 가서 설거지라도 해야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가면은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조금 더 믿음이 자라면 그 다음에 더 다른 직분을 줘도 아멘 하고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은 각각 자기에게 준 믿음의 분량 이상 아무것도 더 생각할 것이 없어요. 내게 어떤 걸 주었으면 그것을 얼마만큼 충성되게 잘 감당할 것이냐, 이게 내 관건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정말 그걸 할 때 중요한 게 오늘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무슨 예물이에요? 지정한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서 전부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여야 돼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이거를 해야지, 그리고 노래를 잘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에게 좋은 목소리를 줘서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얻어진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얻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보화를 이웃집에서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야, 저들이 내게 금은 보화를 줬어. 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광야를 가보니 금은 보화 쓸 데가 아무데도 없더라. 그 금은 보화 가지고 전부 어디다 썼어요? 40년 광야 도는 동안 안에 성막에 밖에는 쓴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진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막을 치는 일에 다 쓰시고 가셔야 합니다. 절대 하늘나라에 못 가져가요. 1불도 못 가져가요. 아멘. 한 푼도 못 가져가요. 돈 재산 자식들한테 남겨주면 그 돈 때문에 싸움만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쓰면 그 자식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 자식을 내가 잘 키우기 위해서 하는 애를 쓸 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잘 키워서 정말 뭔가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키운다면 큰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얘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걔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성전.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수축할 때 각각 자기 집 앞에 있는 벽을 하겠어요. 문을 하는 사람은 문을 하고 성벽을 하는 사람은 성벽을 하고 다 자기 앞에 있는 곳에 것을 맡아서 하도록 했거든요. 내게 맡겨진 자, 내 자식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키워야 될 내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임무예요. 내가 그 아이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도록 기도하고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할 때 무엇으로 교훈하라 그래요?
성경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유익하게 함과 온전케 하는 교훈을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잘 깨달아 알고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내가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생명으로 충만하니 내 자녀에게도 그것을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고 그에게 전해주니 그도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아멘. 그래서 그도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예물을 드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거기에 예수님이 빠지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누구만 받으세요? 오직 예수님만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직 거룩한 것만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적절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은 거를 헌금을 내면 주님이 그걸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사기라 그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재물은 어차피 세상 건 다 불의한 거예요. 다 불의한 건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죄인이었으니까 그러한 잡을 갖고 그리고 헌금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잡을 그만둬야지. 그렇죠? 가늠하다 나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 만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내가 불의의 직업을 먹고 살라니까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걸로 해서 돈 벌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 되지.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지만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이 재물이 참 불의한 거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진 이 불의 재물이라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 재물을 받아주시고 정말 나를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내가 예수님만 섬기는 예수님만을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하면서 돌이킨다면 그 예물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받으시. 왜? 거기에는 피를 바른 제물이 되어지. 회개와 함께 그 제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회개와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진 모든 것은 더러워요. 그런데 피가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피를 뿌리는 그 순간에 정결해진다 그랬거든요. 거룩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불의한 제물일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담겨졌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거룩하게 번 돈 같을지라도 예수의 피가 묻지 않은 예물은 거룩하지 않은 예물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거룩한 것만 받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예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우리 이제 성막하면서 제가 드리라고 지정하신 예물들을 하나하나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막은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했어요. 성막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짓게 한 것이다. 그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가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첫 번째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어진다는 의미는 그들의 주로서 그들의 여호와로서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참 성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십자가가 세워질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이 할례받은 심령으로 변화될 때 내 안에 주인은 누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어져야 된다. 나의 왕이 되어지셔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럼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누가 세우는 거란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예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사람들이 세웠지만 그 세운 것은 하늘의 식양대로 그대로 똑같이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비유로 보여진 것은 참 장막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질 것을 보여준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 성전을 내가 세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그 성전을 지으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기경의 역사가 일어나도 뒤집어지는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도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 무엇으로? 말씀을 보내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요.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신다. 창세기 1장에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 가시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지어 가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참 성전을 지어져 가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멘. 바로 이 성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바로 그 성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내 안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지어져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을 그가 지시한 대로 짓게 하셨는가?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 두 가지. 첫 번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짓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즉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시한 대로 짓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지시한 것이 비유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유의 실체를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아멘. 그걸 발견해내지 못하면 비유로 보여진 성막 아무리 많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막의 세 가지.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냅니다. 자, 성막을 짓게 하면서 성막 안과 성막 밖이 구별이 되어져요.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걸 말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내 안에는 거룩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나도 거룩하고 그래서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들, 교회라고 지어진 건물에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치리하는 어떤 것에도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세상 것들이 너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잘했다고. 근데 과연 하나님이 오케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 성막은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 제사장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나는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었어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29장 44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자,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막을 잘 관리하면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나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나는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자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그렇다면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돌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막의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할 때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그럼 내가 성막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바로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성전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서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내가 거룩하니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으니 내 심령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분과 교제를 하는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단과 교제하는 교제가 일어난다면 그건 거룩한 성전이 아니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그와 같은 자인가를 돌아보면서 이 성막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이 성막의 서론을 한 겁니다. 이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모든 것이 그림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자의 실체를 발견해 나가기 위해서 이 성막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성막이 예수님의 실체를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의 그 경륜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사단이 당연히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이 말씀을 잘 열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잘 지어져 갈 수 있게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주님이 지정하신 예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드리는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져야 돼요. 그게 무슨 모양이에요? 하늘에 있는 식양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지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보이는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막에서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또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감동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